안녕하세요. 한동안 가을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많은 비가 뿌리더니 어느덧 햇살이 다시 따가워졌습니다. 가을 햇살은 과일의 향과 맛을 채우고 곡식을 연글게 하는 햇살이라죠. 다가오는 한가위는 모두가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자그마한 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밭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390-5번지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전입니다. 서해안으로 향하는 왕복 2차선 도로변의 이 토지는 바로 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전체적인 지형 또한 좋습니다. 토지로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도로보다 약간 높은 모양새네요. 길을 따라 심어놓은 작물은 돼지감자라고 합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밭 일부는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빈 컨테이너와 관정이 보입니다. 이 관정은 안타깝게도 물이 말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동식 화장실도 한 채 있습니다. 작물을 심지 않은 곳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토지에서 둘러보니 하늘이 푸르러 시야가 시원합니다. 뒤편의 나지막한 산이 푸른들을 감싸듯이 앉아 있습니다. 멀리 들녘 끝에 어사리 바다가 조금 보이는 듯 합니다. 토지 주변 환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전면은 논의 시야를 시원하게 해주고 토지 원근으로 축사 다수 보이는군요. 조금 아쉽습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직선거리 약 200m 이내에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등 면소재지는 차량으로 3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어사리 노을공원도 차량 2분 정도 거리이며 도보로도 15분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다. 홍성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20분 내외, 홍성 톨게이트는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면적 543평방미터, 약 164평 한필지 토지로 계획관리지역이므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접도구역 접촉 여부는 건축행위 시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만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면적 적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바다 가깝고 접근성 좋은 이 토지의 가격은 평당 35만원, 전체 금액 5,740만원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이 주말 농장과 함께 유용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최적의 토지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